내가 진짜 살다 살다 차랑 같은 방을 쓰다 못해 말이랑 같은 방을 다 쓰네. 조용히 안 해, 이 말새끼. 너 나한테 잘못 보면 국물도 없어. 말새끼가 뭐야, 말새끼가. 말이니까 말새끼지. 그럼 뭐라 그래? 난 말을 처음 봐서 그런가? 신기한 게 나쁘지 않은데? 안녕? 난 나진아야. 넌 어쩌다 이곳에 온 거니? 엄마, 얘 똥! 뭐? 똥? 엄청나게 싼다. 말똥은 말똥이다, 진짜. 그치? 사람 똥하고 차원이 달라. 저거 말 어떻게 할 거야? 당장 처분해 빨리. 알았어. 운송비에 여물값에 위탁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. 맨날 똥은 누가 치울 거야? 사람이 어떻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. 알았다고. 하여튼 생각 없는 놈이. 머리통을 건데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. 산소통이냐?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? 아빠, 이번 거는 정말 디어스 미어. 좀 약한가? 디어스 미어! 시끄러 임마. 민혁아, 너 좀 안 탈래? 너 예전에 승마 좀 했었잖아. 싫은데요. 다음에 승마장 가서 타지 이런 도심지에서 어떻게 타요? 더구나 비싼 위탁금 주고 관리할 정도로 좋은 말도 아니던데. 자식. 정 안 되면 잡아서 말고기 맛이라도 보자. 육사시비가 맛있다던데. 할아버지! 왜 소리 지르고 그래? 소고기는 잘도 먹는 놈들이 오바는 차별하는 거냐?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? 아이 글쎄 알았다니까. 저기요, 당분간 마두리 제가 쓰면 안 될까요? 네가? 네, 제가 사실 전부터 말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. 여러모로 쓸모도 있을 것 같고 마두리 관리도 임자 나타날 때까지 제가 할게요. 거 봐, 준혁이가 필요하다잖아. 엄마, 내가 오늘부터 네 주인이야. 응? 우리 지내보자. 이뻐봐야, 저희가 김태희야, 전지현이야. 안녕하세요. 방송 보고 용기 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. 전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. 어릴 적부터 너무 예쁜 외모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린 적이 많았는데요. 뭐라는 거야, 여자? 배부른 소리 같지만 예쁜 외모 때문에 겪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. 아까도 집 앞에 커피를 사러 나갔는데 사귀자는 명함만 20장을 받았어요. 헐,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? 안녕하세요, 김도상입니다. 여성의 미모에 관한 법률적 기준은 없어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도대체 얼마나 예쁘신 건지. 아이고, 발 떨어지는 줄 알았네. 할 거 많으시면 좀 부르시지. 됐어, 그 정도는 아니고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왜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국간장을 사는 내 깜빡 잊고. 아유, 또 슈퍼까지 다시 언제 가. 국간장이요? 제가 갔다 올게요. 진혁 총각이? 네, 마두리 산책도 시킬 겸 갔다 올게요.